러시아의 마문 선수입니다. 현재 공보 세계 랭킹 2위. 아주 어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어제 리본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아직 두 개의 공봉을 막대같이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품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참 저런 점 때문에 1위를 고수하는 거죠. 자, 피본 난도 연결 깨끗하게 잘 처리를 했고요. 아, 곤봉 돌리기도 손목 스냅이 대단합니다. 음악의 리듬과 악센트를 움직임으로 놓치지 않고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바란스 난도, 호남 난도입니다. 자, 비계알 난도 완벽했고요. 아주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요. I love Paris라는 곡입니다. 아주 수구를 다루는 그 순발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홍시 회전 난도 깨끗합니다. 아주 오늘은 마문 선수가 신체 난도 하나하나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도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러시아의 마문다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기예요. 네. 올해 나이 18살, 현재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해 있는 선수입니다. 에뜨뜨 피봇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난도로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도를 수행을 하고 있죠. 네. 작품 구성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어제부터 느낀 거지만 상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유연하게 표현을 하는지 수구를 다룰 때에는 네. 그것 또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네. 동시에 상체 움직임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낸다는 것은 아주 그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얼마만큼 연습을 하겠습니까? 네. 약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근육, 선들이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아주 그 호흡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9.160, 9.166, 이게 18.366으로 쿠드랍체바를 밀어내고 1위가 됐습니다. 아, 우리 손현재 선수가 4위로 지금 밀렸어요. 우크라이나 선수가 나오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함성소리가 다른데요.